재활치료는 수술 후 약해진 허리와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.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주인공 차주택 씨는 좋은 수술 결과와 체계적인 재활치료까지 이대로라면 조기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뭐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 안정화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 안정화 운동이란 게 그 대부분 알고 있는 코어 근육 있잖아요. 그 코어 근육을 사용하면서 배에 힘을 좀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걷는 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. 첫 번째, 다리 들기. 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두 번째, 누워서 발 뒤로 뻗기. 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세 번째, 엉덩이 들기. 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네 번째, 복부에 힘을 주고 걷기. 안녕하세요. 네, 네. 큰 수술이었지만은 그 회복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, 예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잘 고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 예. 나머지 이제 허리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또 하셨던 일들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예. 감사합니다. 집안에서도 조금 쿠션감 있는 슬리퍼 신어서 무릎이라든지 허리 쪽에 충격이 좀 안 가도록 하시고 바닥에 앉는 생활보다는 이제 의자나 침대 생활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무거운 물건들은 이제 허리를 굽혀서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러면 꼬프리가 네. 이렇게 일하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. 아니에요. 네, 네. 바른 자세로 이렇게 똑바로 네. 앉아서 일하시는 게 좋고요. 아. 평소에 이제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이제 뭐 자세와 뭐 생활 습관 그리고 평소에 이제 허리뼈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에 있는 기립권을 강화하는 운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뭐 조금 더 허리를 건강하고 오랫동안 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